단독주택에 관심 있는 1인 아파트 전망은 많이 나오는데 단독주택은 어떨지 몰라 고민. 집으로 돈벌 생각은 없는데 나중에 팔고 이사 가고 싶을 때안 팔릴까 봐 고민. 지방 소도시 단독주택 사고 싶은데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지만 그게 거래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 소도시에 단독주택이라 지방 소도시 물건을 살 때는 대장 아파트를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손해를 덜 봅니다. 좀 욕심을 줄여야 돼. 내가 단독주택 로망이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내가 뼈를 묻는다. 아니면은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안 팔려요. 팔기가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 데면, 사도 괜찮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초보자이긴 하지만, 그거는 단독주택 그거 허물고 또 다세대 올리면 되니까 그 땅을 가진다는 것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재개발할 때도 빌라보다는 협상하기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생각해라. 가격이 무슨 경매 나온 것도 보면 진짜 막 2억 3억 그렇거든요. 2층짜리 그 집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그럴 땐 아파트는 수도권에 사두고 전세 주고 나는 다른 소도시 단독주택 전세로 가서 로망 충족하면 어때요? 그래도 좋지만 단독주택 전세 이거를 구하기가 이런 데에는 매물도 잘안 나오고 거래도 이렇게 도시에서처럼 그렇게 매물 확인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방법도 좋긴 합니다만 그래요. 네. 이모분께서 경매로 나온 양옥 전원주택 완전 헐값에 사서 잘 살고 계신. 아무튼 이게 그 외진 곳에 전원주택이 되게 싸요. 막 2억 3억 하니까 2층 집이 마당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내 여기서 뼈를 묻겠다. 여기서 절대 이사를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다가 네. 강남 월세 계약하러 갔는데 집주인 할머니 지방에 전원주택 짓고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란 게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 사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팔리면은 되게 큰일이 나는 사람이라면은 전원주택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 이까짓 거 없어도 된다. 어? 이거 뭐안 팔려도 나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사람들만 전원주택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 팔리면 말지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음. 전원주택. 재료가시군요. 전원주택, 관리랑 난방, 웬만해선 일반인이 못함. 그래가지고, 그게 태양열 전지도 막 해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엄청 춥고, 그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되는 데가 흔치 않잖아요. 물론, 파주에는 도시가스 연결이 되는 그런 전원주택도 있답니다. 물론, 가서 살 생각은 없고요. 파주랑 북한이랑 개 가까움. 무섭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정은이라도 파주에다 총안 쏴요. 바로 그냥 서울에다가 날리지? 그거 생각하면은, 무섭다뇨. 그러면은 우리는 이민을 가야 됩니다. 북한이랑 먼 곳으로 이민을 가셔야죠. 저희 동네 어제 어딘데요? 아, 성남. 성남 요즘에 무슨 재개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성남, 그 구성남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언덕배기. 예, 제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거기 상대원동 사시거든요. 언덕 존나, 아, 언덕이 45도야. 근데 거기를 허물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도 언덕이, 그 빡센 언덕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옛날 집들도 있고 해가지고 동네가 좀 완전히 막그 신도시처럼 그렇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성남도 워낙 좋잖아요. 강남하고 엄청 가깝고, 그러니까요. 2년 동안은 떨어질 거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 네, 돈이 없는 거. 있었으면 벌써 질렀고. 근데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집에서 3년 동안 계속 살아야지, 취득세를 면제받은 거를 이제 인정받거든요. 제가 3년 내에 뭔가를 뭐 집을 산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은 취득세를 뱉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함부로 이게 막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저 같은 이제 풋내기, 애송이가 돈 조금 갖고 있는 걸로 어디 뭐갭 끼고 샀다가 지금이었으면 나락 갔겠죠. 집에 경매 붙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뭔가 나에게 기회를 준 거다. 함부로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투자하고 안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또 주식은 살짝 물렸으니까요. 작년 올해 부동산 투자 안 해서 다행.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돈이 있었으면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사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도 다행이다. 오히려 집에 자금이 묶여서 다행. 그쵸.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지금 역전세 난거 물어주느라고 또, 아, 피똥 쌌겠죠. 돈이 없어서 다행이다. 투자했으면 진짜 피똥 쌀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돈이 없어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죠. 은행 갔다가 옆에 아줌마 5천만 원짜리 적금 은행원에게 내달라고. 진짜 부럽죠. 2, 3년 후를 위해 모두 현금 채굴.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짤짤이로 주식 사는 거를 끊었어요. 돈을 진짜 바짝 모아가지고 이사 가자. 행복주택 신청하시고 또 제발 되길. 다른 데 사는 것보다, 어정쩡한 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저기 월세 아끼고 그러고 살고. 제가 옛날에 그 영상 올렸잖아요. 임대주택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오래 살 생각하지 말라고. 평생 살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어떤 어리석은 썸네일만 보고 욕을 하는 자식들이 제가 무슨 행복주택을 욕하고 임대주택을 욕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을 욕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차단을 받았지만 이 멍청한 새끼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돈 아끼고 응? 그걸로 어? 내집 마련하라고 그 얘기를 한 거지. 청년주택 살면 무조건 적금 빡시게. 아니 내가 틀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돈 열심히 아끼라는데 왜 지랄지랄. 어이가 없네요. 괜히 공동명의 해가지고 생애 최초 못 쓰고 이러면 진짜 나중에 청약 그 좋은 조건이 나왔을 때 떨어져요. 생애 최초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결혼할 것도 아니라서 신혼부부 청약도 못하고. 아, 그래서 이 명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함부로 명의 빌려주지 마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명의는 어떻게? 절대 빌려주지 마라. 사소한 거라도 빌려주지 마라. 이게 또 나중에 더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괜찮은 것도 미분양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꼭 이렇게 생애 최초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돈을 열심히 모으고. 응? 계약금 모아놨죠? 확장비랑 이런 거다 모아놨죠? 그러고 나서 얘기해, 우리. 아무도 믿지 말고, 가족도 믿지 말고, 명의, 보증 이런 거 절대 쓰지 말고, 함부로 인감도장 주지 말고. 살아보니 돈이 최고다. 아, 대학생 때, 사회 초년생일 때 집안일로 마음이 헛헛한 거? 평범한 사람들, 가족 얘기 들으면 부럽고. 그런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고민 상담하면 뭔가 싶고.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솔직히 말하면 남들처럼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고, 집구석에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되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지인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나한테 너무 주어진 게 너무 가혹하니까, 그거를 막 해결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 약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뭐, 안 보고 살면 되니까, 안 보고 살면 돼요. 자꾸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지금.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안 보고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의무가 생겼어.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나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엠빵을 하는 거죠. 엠빵도 아니고 거의 나한테 몰빵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나는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희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 먹은 거지. 나를 이용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된다 이거죠. 내가 가족이라서 어떤 의무를 다한 건데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한 거예요. 내 의무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빌어 처먹을 짓고서 그래서 안 보고 사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처럼 그렇게 교류를 하고 지내면은 자꾸 나한테 뭔가를 시키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 그럴 일이 생겨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한것 같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어떤 빚을 다 갚은 것 같아서 근데 이들은 나에게 고리채, 그러니까 그뭐 사채 이자를 급으로 이렇게 막 뜯어내려고 하길래 엎어버리고 그냥 나간 것이지요. 손에 뜨거운 새덩이를 잡고 있으면 아뜨거하며 저절로 놓을 뿐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음. 뜨거운데도 쥐고 있는 거는 다른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 미련이 없어요. 저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끊어야 돼.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못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에게 대가 없이 희생했는데 이용해 먹었다. 그쵸? 저도 할 만큼 했음.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싸가지가 없는 거고 약간 배신을 한 거고 뭐 맘대로 생각해. 날 욕해도 좋고. 하지만 난 가만히 있지 않아. 그것만 알아두고.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함. 가족이 제일 문제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서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이 별로 드물거든요. 다 이제 가족이 괴롭히는 겁니다. 친정서. 학대 수준으로 방치받으며 자라고 받은 거 하나 없이 일찍 결혼해서 결혼 12년 만에 서울에 신축 마련. 그랬더니 개떼처럼 뭘 달려들어가지고 대접받으려는 친정 식구들 너무 치떨려 손절 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그 연락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요구하는 게 많죠? 요구하는 게 많고 무슨 일이 꼭 생기고 돈 앞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뻔뻔스러워? 전화 오는 거 무서워요. 백날 무슨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사연이 많아. 그런 집들 보면.